네, 안녕하세요. 기타쟁이 선시원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볼 악기는 이 무대를 반드시 리뷰하고 싶다고 졸라서 네, 받아낸 악기입니다. 국내에서 엄청 뭐 유명한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악기는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받아서 쳐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타는 네, 이거 쉑터 울트라 3라는 모델입니다. 네, 굉장히 개성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정말 멋있고 이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개성이 강한 디자인만큼 사운드 자체도 굉장히 네, 개성이 강한데요. 픽업 셀렉팅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운드 샘플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기 때문에 오늘 리뷰 영상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사운드 샘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디 쉐입은 좀 특이하죠? 네, 정확히 바디 쉐입의 이름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굉장히 특이한 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 재질은 마호가니이고요. 그리고 넥, 여기가 3피스 마호가니 넥인데 여기가 페인트가 이렇게 좀 진하게 이렇게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페인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광 피니쉬라기보다 정말 그냥 페인트를 이렇게 그냥 발라놓은 듯한 코팅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이렇게 정말 나무 위에 페인트가 이렇게 발라져 있는 느낌입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디 뒤편도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넥은 볼트온 넥이 아니라 이렇게 세딘 넥입니다. 네, 그래서 고음 플레이가 좀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헤드머신은 그로버사의 빈티지 타입의 색깔이 다른 헤드머신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뿔난 듯한 느낌의 헤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넥은 로즈우드가 아니라 포페로 지판입니다. 네, 그리고 블록 인레이고요. 그리고 프렛은 22프렛이고 그리고 브릿지는 보시다시피 빅스비입니다. 볼륨 노브에 톤 노브 이렇게 달려 있고요. 여기 특이한 점이 픽업 셀렉터가 PRS 로터리처럼 이렇게 로터리 스위치입니다. 네. 이렇게 5단 셀렉터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위치는 프론트 픽업, 미들 픽업, 리어 픽업을 스플릿 할 수 있는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하면 싱글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험버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픽업은 이 세 개가 험버커 픽업인데 여기 디자인 보시면 굉장히 멋있죠. 실제로 보시면 정말 멋있습니다. 네, 픽업이 쉑터 다이아몬드 알리코 골드 포일 이라는 픽업인데 생긴 것처럼 사실 제가 사운드를 들어보니까 개성이 좀 강한 픽업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C검 전환이 되는데 만약에 이런 하프톤 2단 셀렉터를 놓게 되면 이 두 개의 픽업을 쓰게 되면 네 가지 사운드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운드가 납니다. 만약에 프론트 픽업과 미들 픽업 하프톤을 썼게 되면 여기 둘 다 험업을 쓰는 경우 그리고 둘 다 싱글을 쓰는 경우 그리고 프론트만 험버커 여기는 싱글 반대로 미들은 험버커 프론트는 싱글 이런 식으로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운드 샘플은 굉장히 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쉑터 울트라 모델은 한국에서 만들어낸 악기인데요. 한국 쉑터 다이아몬드 시리즈 치고는 꽤 고가에 속한 모델입니다. 아무래도 바디가 바디 쉐입이 좀 특이하고 그 다음에 픽업도 이 모델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픽업이기도 하고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도 가격이 한 140만원 안 하는 가격이니까요. 가격에 비해서는 굉장히 괜찮은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빅스비 암이 달려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튜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빅스비 암 달려 있는 모델은 보통 제가 써본 악기들은 솔직히 얘기해서 피치가 많이 튜닝이 많이 흐트러집니다. 근데 이 모델도 뭐 안 흐트러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빅스비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가게 납니다. 그래서 뭐 빅스비 이렇게 막 이렇게 암질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게 심하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요. 근데 이 모델의 좀 치명적인 단점이 리어 픽업. 그러니까 리어 픽업에 놓고 그 앰프가 가까이 있으면 하울링이 굉장히 잘 납니다. 게인을 많이 걸고 게인 부스트와 볼륨 부스트와 둘 다 걸고 연주를 하게 되면 리어 픽업 놓고 하면 이제 하울링이 좀 떠서 프론트 픽업에 놓고 솔로를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리어 픽업에 놓고 쓰실 때는 좀
치명적인 단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소리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를 내줍니다. 뭐 제가 예전에 듀센버그 리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죠. 그때 리뷰했을 때 듀센버그가 정말 개성이 강하고 진짜 남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악기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독보적인 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악기만이 낼 수 있는 그런 사운드인데, 이 울트라3도 약간 비슷한 소리를 굳이 찾으라면 듀센버그랑 약간 비슷한 궤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개념의 소리지만 듀센버그가 더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옥이 굴러가는 소리라 해야 되나? 그 특이한 그 사운드가 있는데 이 녀석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듀센버그는 아무래도 험버커와 픽업 픽업이 달려있는 픽업 셀렉팅이고, 이 녀석은 험험험 그러니까 뭐 일반 스트랙과 뭐 비슷한 싱싱싱에서 험험험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네, 그런 픽업 셀렉팅 갖고 있기 때문에 프론트 픽업과 리어 픽업을 섞을 수는 없으니까 듀센버그랑은 좀 하프톤이 많이 차이는 나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옥 굴러가는 그 느낌의 사운드를 내는 부분에서는 비슷한 소리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감은 항상 제가 섹터 기타는 너무 두껍지도 않고 너무 얇지도 않고 동양인이 치기 굉장히 편한 그런 넥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악기도 똑같습니다. 정말 신기하게 넥감이 정말 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바디가 큰 만큼 좀 무게도 살짝 무겁긴 합니다. 그렇다고 뭐 4kg대나 그러진 않고요. 레스폴만큼 무겁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한 제 예상에 한 3.7, 8kg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리고 특이한 점이 제가 쓰고 있는 케이스가 무라디안 카피한 케이스인데 이 악기가 좀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헤드에 한 요만큼 정도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쓰는 케이스에 넣으려면 추천드리진 않지만 억지로는 잠글 수 있긴 한데, 아니면 이제 그 알죠? 헤드만 이렇게 조금 삐져나와가지고 다 잠그지 못하고 헤드만 좀 나와있는 그런 식으로 사용해야 될 수도 있는데,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 모델을 구입하셔도 이 악기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따라가니까요. 그 케이스 넣으니까 사이즈 딱 맞더라고요. 이 악기는 어떤 분이 구입하시면 좋은지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연주를 해 보니까 브리티시 락 하시는 분들도 물론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앰비언트 사운드를 하는 워십 기타, 그레치 기타 같은 기타를 활용해서 반주를 요즘에는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그러한 장르 하시는 분께도 정말 최고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사운드 샘플 연주곡을 그런 곡을 골라서 들려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지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이 기타의 연주 영상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그 사운드 샘플 들어보셔도 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악기 치고는 좀 비싸긴 하지만 그만큼 개성이 진짜 독보적인 악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기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사운드 샘플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